안녕하세요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. 자, 오늘은 마요네즈 드레싱을 만들어서 브로콜리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브로콜리를 한 개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옆에 잎사귀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송이의 줄기를 하나씩 톡톡 할 것을 넣어서 잘라 주고요. 그다음에 너무 큰 송이 같은 경우는 줄기 부분에만 칼집을 넣은 뒤 양손으로 잡고 분리해서 2등분에서 4등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나중에 브로콜리 데칠 때 너무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골고루 익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일정한 크기로 맞춰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송이를 다 떼었으면 이 기둥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껍질이 단단하니까 칼로 얇게 벗겨내신 다음에 자, 한 4등분에서 6등분 정도 돼갖고 같이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송이 부분보다는 이 줄기 부분에 식이섬유가 영양소가 아주 제일 많으니까 이런 건 버리지 마시고 같이 데쳐갖고 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브로콜리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3, 4번 정도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식초에다가 이제 담가 놓을 거예요. 식초에다 담가 놓는 이유는, 또 혹시라도 모를 잔류의 농약이나 이제 이물질 같은 거, 벌레들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브로콜리가 물에 잠길 수 있는 양에다가 자, 식초를 2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5분 정도만 담가 주신 후에 자, 깨끗하게 한번 더 세척을 하시고 나서 물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브로콜리가 잠길 수 있는 물 양을 끓여주시고 여기다가 왕소금을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기둥 부분, 딱딱한 부분부터 한 30초만 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송이를 넣고 1분간만 더 데친 다음에 자, 건져서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합이 1분 30초 정도만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30초 후에 자, 송이를 넣어서 1분간만 데쳐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리고 한 번씩만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맛나게 브로콜리를 데쳐봤고요. 자, 찬물에다가 한두번 정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브로콜리를 오늘 다듬고 데쳤더니 그랜스를 재보니까 약 250g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마요네즈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뚜기뼈 마요네즈고요. 자, 80g 정도만 계량해서 자, 미싱볼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드레싱 가지고도 오늘 장사하신 분들은 정찬 활용에도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응용해 보시고요. 자, 백설뼈 흰설탕이에요. 자, 1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. 부천뼈 몽고 진간장은 1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만드는 방법은 초간단한데도 맛은 맛있으니까 응용해 보시고요. 자, 빵 깨요. 손바닥에서 살짝만 으깨갖고 16g 정도만 계량해서 자, 맛나게 쉐끼쉐끼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정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브로콜리 샐러드가 될수 있으니까요. 맛나게 응용해 보시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장을 나왔나? 자, 뭐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. 아주 단짠단짠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. 다듬고 세척한 브로콜리는 250g 정도를 자, 볼에다 같이 양념과 같이 잘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유가 되시면 가정집에서는 견과류 같은 것도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업장에서는 만약에 색감을 좀 내시고 싶다 하시면 당근을 곱게 채 써서 다져갖고 넣으시면 약간 빨갛빨갛하게 또 이뻐 보이니까요. 맛나게 응용하셔서 정찬으로 손님들한테 대접하셨으면 합니다. 자, 브로콜리 샐러드 자, 맛나게 보이나요? 자, 비주얼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요. 자, 맛은 아주 기똥차니까 한번 맛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여성분들한테는 이 브로콜리 데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피부 미용에도 이거 팩을 만들어갖고 발라주시면 아주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해요. 자,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살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. 자, 기름이 포함된 드레싱을 곁들여서 먹으면 비타민 A의 흡수력이 높아지니까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. 참고하시길 바래요. 자,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